뉴욕 대한체육회는 전미주 한인 청소년 체육 대전을 앞두고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. 오늘 체육회는 플러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체전 준비 과정과 후원회의 밤 준비 계획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뉴욕에서 처음으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열리는 전미주 한인 청소년 체육 대전을 앞두고 뉴욕 대한체육회가 후원회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. 후원회의 밤 행사는 오는 24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6시부터 시작되며 1인 100달러 이상의 후원금을 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. 후원회의 밤을 준비하고 있는 윤여태 공동후원회장은 광복절을 기념해서 열리는 이번 체육대제전에 한인사회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많은 한인동포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. 청소년을 위한 대전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청소년 체육대전을 통해서 어떠한 그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고 모든 동포가 한마음 한뜻으로 보다 나은 재동포 생활을 이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라고 믿습니다. 후원회의 밤 행사에는 뉴욕에서 어릴 때부터 이민 생활을 해 뉴욕에 남달리 애정이 많은 강수지 씨가 초대 가수로 초청됩니다. 강 씨는 보랏빛 향기와 흩어진 나날들 등 자신의 히트곡들과 최신 가요 등의 레퍼토리를 가지고 1시간 30분가량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. 저도 또 이곳에서 학창시절을 좀 보냈었기 때문에 제가 10년 만에 지금 뉴욕에 왔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야 이런 행사가 이렇게 큰 행사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. 또 저도 개인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와 제가 있을 때는 이런 행사가 없었는데 예, 굉장히 기대가 되고 오늘 또 특히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서요. 저도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함께 좀 후원의 그런 마음을 합쳐서 좋은 취지 아래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. 전미주 한인 청소년 체육 대제전은 축구와 배구, 수영 등 총 13개의 종목으로 치러집니다. 현재까지 참관 신청을 마친 선수는 1200여 명이며 이번 달 말까지 체전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.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.